자, 수원의 이 라인이 상당히 단단해요. 네, 지금은 좀 압박보다는 네. 일단은 위치를 좀 잘 지키면서 오, 이번에 좋아요. 자, 뒤쪽 비아 슛! 네. 자, 비아가 선취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이번에 이제 수원이 계속해서 박스를 구성을 하면서 네. 어,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크로스 한 방에 무너지는 수원입니다. 자, 크로스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네. 어, 헤더로 돌려놓았고요. 그 골을 비아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비아 선수가 오늘 첫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죠. 첫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자, 심서연의 크로스와 이 장슬기. 그렇죠. 아, 이번에는 네. 자, 네. 정확하게 이 장슬기 선수가 뒤쪽에 있는 비아 선수를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헤더로 슈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제는 비아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추가하는 장슬기 선수고요. 그리고 또 비아 선수 득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자, 비아 선수의 저 침착함. 트래핑 이후에 왼발로 처음에 네. 골택 신호 시그널을 올렸다가 네. 임선재 헤딩 네. 이영주 비아의 왼발 골!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2대0. 네, 이번에도 약간 혼전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이 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비아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이런 장면 절대 놓치지 않죠. 비아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비아 선수가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비아 선수가 두 골을 추가를 하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1위 득점 1위를 잘 지키고 있던 이금민 선수를 밀어내고 이제 득점 1위에 비아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처리해내지 못하면서 네, 김윤지 선수의 이 헤딩이 정확하게 비아 선수 왼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또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약간 어려운 자세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성공을 보여줬 슈팅을 보여줬던 비아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자, 비아 선수가 굉장히 화난 왼발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쪽으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마유 올라왔어요.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문비라 슛! 골!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1. 네, 후반전 초반에 만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비라 선수가 네.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죠.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너무 멋진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문미라 선수 그렇죠.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면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네. 자, 앞쪽에 이제 이영준 선수와 김혜리 선수가 슈팅을 막기 위해서 또 한번 달려들었는데 그렇죠. 저 공간을 뚫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문미라 선수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아 선수의 이제 득점 궤적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안타. 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 프리킥 기회. 왼발일까요? 이세현이죠. 골! 네. 자, 이세윤의 프리킥 득점 스코어는 3대1. 네, 이 정도 거리에서의 이세윤 선수의 왼발은 굉장히 네. 무섭죠. 정말 이 왼발의 마법사. 그렇죠. 대단하네요. 굉장히 필킥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세훈 선수인데 네. 오늘 또 필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멋진 슈팅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가까울수록 뭔가 수비벽도 가까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네.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왔던 이세훈 선수의 왼발이었습니다.